사랑하는 내 친구들. 원래는 다른 것을 올리기로 약속했는데 급히 알릴 게 있어서 이걸 먼저 올리는 중이야. 수년 전에 아이가 ADHD로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기분 상하지 않도록 내 카페에 나의 경험을 MTHFR 유전자 이상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올리면서 유전자 이상 검사를 유도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 읽지 않더라고. 그냥 특별하고 이상한 경우라고 치부했을 거야. 그런데 그 친구 머릿속에 물이 차오르는 수두증이 생겼어. 그래서 나의 기능의학 의사에게 데리고 갔고 내가 예상한 그대로 폴레이트 부족 중 그 의사도 같은 결론을 내리더군. 그리고 그 폴레이트 요법에 관해서 외과의에게 말을 했더니 뭐 당연하게도 신경조차 안 쓰더라는. 폴레이트와 수두증에 관한 논문은 그냥 구글만 쳐도 수두룩 나오고 MTHFR 변이와 호모시스타인과 뇌질환 관련 논문은 그냥 쏟아지는데 수두증 전문의가 그것에 관해서 신경도 안 쓴다면서도 원인도 모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호모시스타인 농도가 높아서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인데 호모시스타인 농도가 높을 때 수술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텐데 호모시스타인 농도 검사도 안 하고 MRI만 찍어대면 아직 안 생긴 혈전이 보이나? 하지만 왜 그동안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말한 거 신경 안 썼냐고 화내기도 지겹고 매번 발등에 불붙어도 안 믿고 귀담아 듣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지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사람은 살려야 하니까. 사실 메슬레이션이나 유전자 이상에 관해서는 좀 천천히 올리려고 그랬거든. 유전자 이상 이러면 다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밀어두니까 대사질환이나 자가 면역증에 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하려고. 그래도 결국 메슬레이션은 인체 내에 생화학작용을 이해하면 왜 내가 소화액, 화학물질, 간대사, 중금속 제거를 그리도 열심히 설명했는지 이해 갈 거야. 오래전에 책을 쓰려고 준비했던 것을 새로운 논문들을 읽으면서 더 업데이트한 거니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꼭 설득시켜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메슬레이션은 DNA, RNA, 단백질, 인지질 같은 몸 안의 분자에 메틸기를 붙이는 작업이래.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니? 쉽게 얘기하면 폴레이트가 있잖아? 근데 그 앞에 메슬 폴레이트가 되면 인체에 활용하기 쉽게 활성화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 작업으로 눈 건강을 유지시키고 간 기능 활성화되고 세포 내 에너지 대사, 즉 마이토콘드리아 얘기하는 거야. 지방 대사,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대사,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에스트로겐 대사, DNA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든. 이 메슬레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지? 이것으로 모든 감정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거나 의욕을 느끼는 것조차도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 난 이쪽 메슬레이션이 아주 잘 작동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대사 과정이 연결고리이기도 한데 지방대사, 뼈 강화, 질병 발생도 컨트롤해. 메슬레이션은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회로로서 신경계와 해독체제, 유전자 발현을 시키기도 하고 억제도 하는 거야.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알러지 질환, 근육이 약화되고 탈모,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암 유전자가 발현돼 반대로 잘 작동하면 암 발생 유전자나 기형 발생 유전자를 억제시킨다는 거지. 우리의 뇌와 신체 안에서 매순간 메틸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신체의 화학 반응을 조율하는데 말로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곧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금방 이해될 거야. 우리 몸 안에는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한 부분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다 같이 삐걱삐걱 되거나 또 멈춰질 수도 있어. 이 복잡한 3D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영역만 단순화시켜서 다뤄볼게. 이게 원래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 연결이 된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최대로 줄여본 거야. 사실은 이거 그리기 지겨워서 나중에 하려고 한 것도 있거든. 메사이온이라는 황이 붙은 단백질 회로, 엽산 회로,
신경전달물질회로 요소회로인데 이게 기본 틀이야. 메사이온이라는 단백질이 그 회로를 돌면서 그 악명 높은 호모시스타인을 중간산물로 만들어내거든. 그 다음에 독소 제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사이온과 타우린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잠을 잘잘수 있게 하고 의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요소를 배출하게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간에 키 역할을 하는 게 엽산회로야. 바로 이 초록색 톱니바퀴 회로를 말하는 거야. 이 톱니바퀴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몸에서 여러 가지 엔자임이 나오는데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엔자임들이야.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바로 MTHFR이라는 엽산을 활성화시키는 엔자임인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구의 40%이거든. 얘가 없으면 메사이온인 뉴로트랜스미터 유리아 아무것도 안 돌아가거든. 그 다음 중요한 게 영양 성분이야. 엔자임이 모두 잘 분비가 된다 해도 이 엔자임을 도와주는 동료가 필요한데 그게 마그네슘, 아연, B2, B6, B12 등이거든. 이게 또 충분하지 않으면 톱니바퀴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호모시스타인은 쌓이고 혈전을 만들고 세로토닌 도파민을 안 만들어서 우울증, 불면증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엔자임도 잘 분비되고 소화의 효소도 충분해서 동료인 영양 성분도 잘 흡수되어 회로를 돌릴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해도 만일 중금속 중독이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없어져. 딱 멈춰 서는 거지. 즉 병이 생겨버리는 거야. 어쨌든 중금속과 소화, 영양소 이런 것들은 지난 편들에서 다루었으니까 이제 모든 작용을 제대로 돌리느냐 마느냐의 최소 기본 조건인 MTHFR의 변이에 관해서 설명할게. MTHFR 유전자 변이는 677번과 1298번이 문제인데 677과 1298이 다 변이인 경우와 한 가지인 경우가 있고 또 양쪽에서 받은 경우와 한쪽에서 받은 경우가 있어. 양쪽 부모에서 받은 호모자이거스와 한쪽에서만 받은 헤테로자이거스가 있거든. 정상인 경우 677번은 C677C로 표시하고 한쪽에서 받으면 C677T, 양쪽 부모에게 받았으면 T677T가 되는 거야. 1298번이 정상인 경우는 A1298A, 한쪽에서 받았으면 A1298C, 양쪽에서 받았으면 C1298C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1298은 호모자이거스라도 61%는 활성화되지만 677번이 호모자이거스인 경우는 정상인의 25%밖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경우 간 해독이 잘안 되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피임약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 이 수치가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 거의 치매 환자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고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와 기억력 장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677 이상은 심혈관계, 특히 판막 이상이나 혈전을 만들고 호모시스타인 수치를 높이고 DNA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고 글루타사이언의 생성이 부족하고 메스틸폴레이트 수치를 저하시켜. 1298은 주로 신경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도 당연할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을 못하고 일종의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낮은 BH4 수치를 만들어서 행복 호르몬을 생산 못하고 1298 증상은 아직도 논란 중이지만 공통적으로 신경계통에 관여한다는 것은 일치를 보여. 그러나 이것도 헤트로인 경우고 호모인 경우에는 이 모든 증상이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 엽산회로에 필요한 B2, B6 이외에 단백질 회로에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저 초록색 화살표 부분이거든. 호모시스타인이 글루타사이온하고 타우린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반은 저 화살표를 따라서 재활용되어야 하거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콜린, TMG, 아연이야. 여기서는 줄여서 그려서 오른쪽이 없지만 이 이후의 과정이 또 있거든. 이 이후 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섭취해야만 해.
난이 회로를 돌리기 위해 이미 활성화된 비군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호모시스타인 저항이라는 제품을 먹는데 완전 메가도즈야. 하지만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지. 기능의학에서는 MTHFR 이상인 경우 이렇게 때려 넣는 방법을 권해. 중금속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이지? 이 회로를 보고도 환경 독소를 없애지 않고 중금속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냥 바보인 거야. 메슬레이션의 저하가 되는 원인은 유전자, 노화, 복용 약물 등인데, 약물은 그 자체로 이 회로를 느리게 만들어. 노화도 마찬가지고. 고로 약물은 최소로 줄이고, 독소는 노출되지 말고, 꼭 디톡스로 수시로 배출시키고, 소화 엔자임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야 되고, 특히 MTHFR 변이인 경우는 쓸개즙이 분비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어릴 때는 멀미가 심한 것도 증상 중에 하나고, 지방 대사가 잘안 돼. 그러니까 꼭 쓸개즙이 들어있는 소화제를 꼭 복용하도록. 지구상의 사람들 40%는 원카피의 MTHFR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고 해. 원카피이거나 투카피이거나 상관없이 MTHFR 유전자 이상이면 꼭 지켜야 할몇 가지가 있어. 우울증약, 히모테라피 약을 먹으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 게다가 치과나 외과에서 수술할 경우 아산화질소 마취제를 사용하면 아주 위험해. 그래도 어떻게 견뎌서 수술을 마쳤다고 해도 호모시스타인 농도가 3배로 높아져. 즉, 혈전이 생겨서 심장마비가 올수 있다는 거야. MTHFR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약에 취약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신장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게 돼. 늘 의사에게 꼭 자신이 변이를 갖고 있다고 주지시키고 투약법을 상의하고 특히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회복 시에 링거에 메실폴레이트와 메실코발민을 넣어달라고 처방받아야 해. 메슬레이션이 안 되면 복약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그 많은 것들을 대사할 수가 없으니까. 혹 의사가 MTHFR에 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런 의사에게는 절대 수술받지 말아야 해. 내 딸에게 MTHFR 변이가 있는지 몰랐을 때 우울증 약중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농도로 복용하려다가 쇼크가 와서 거의 죽을 뻔했었고 이 교정 중에 이를 빼는 수술을 할 때도 거의 매번 쓰러질 뻔했었고 변이를 안 이후 큰 수술이 있었을 때 다행히 그 외과 의사는 MTHFR 변이를 얼핏이나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의했고 내 요구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통제와 링거를 처치해줬어. MTHFR 변이를 가진 사람이거나 메슬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회복도 느려. 약 부작용도 심해. 수술이 예정된 사람들은 수술 전 후에도 호모시스타인 디톡스 과정과 메가도즈 폴레이트 요법을 꼭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좋은 수술 결과 예측할 수 없어. 수술 시 폴레이트 처방 효과에 관한 한국인 한글 논문도 있어. 찾아봐. MTHFR 변이인 경우 생기는 질환들. 신경 전달 물질 회로와 연관된 것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기억력 저하, 자폐증, ADHD, 경도 인지장애, 치매, 호모시스타인 농도와 관련된 색전증, 혈전, 심장마비, 죽상경화증, 미세 알부민뇨, 백내장, 수정체 편의증, 척추측만증, 골골절, 자진유산. 혹 자신이나 아이나 가족 중 이런 증상들이 두 가지 이상 겹치면 제발 좀큰병 생기기 전에 유전자 검사 좀 해. 단지 몇 가지 영양소 섭취와 독소를 끌어들이지 않는 생활 습관 조절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